네, 계속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부를 좀 재밌게 하려면 한없이 또 재밌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요점을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말이 조금 전문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 그렇게 소화를 해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총결론은 페이지수로는 106페이지에 보면 1부의 끝에서 육조스님이 무상송이라고 해서 무상 모양이 없는 것은 본질이죠. 본질에 대한 노래, 무상송, 본질의 노래. 여러분, 나에게 한 무상송이 있으니 모름지기 각기 외워 지니세요. 제가인이든 출가인이든 다만 이에 의하여 닦으십시오. 만약 스스로 닦지 아니하고 오직 내 말만 외운다면 또한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자, 나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말만 외워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무예설법 진여마음 모두 통하니 설법도 잘하고 또 본질에도 모두 통하니 태양이 허공에 있음과 같다. 지금 바로 나오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첫 시간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 상태, 우리 마음이 깨어 있는 상태, 그것은 마치 창공에 태양이 뜬것 같다 했더니 여기 바로 나오네요. 태양이 허공에 있음과 같네. 오직 견성하는 이 법을 전하여 세간에 드러내어서 삿된 가르침은 깰 뿐이네. 그러니까 삿된 가르침은 깬다. 그러면 바른 가르침은 무엇인가? 견성하는 거다 이거예요. 견성하는 거다. 이때 성은 본질이죠.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는 거. 요게 바른 가르침이다. 왜 그러냐? 현상에서 아무리 고요해지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 현상에서는 아무리 고요해지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다만, 본질이 본래 고요하다는 걸 깨달으면 저절로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고요예요. 본질은 현상에 물들지 않나요?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현상에서 고요해지려고 애쓰기보다는 본질을 깨달아라. 그러면 본질이 깨어나면, 다시 말하면, 현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꿈속에서 사는 것 같고, 본질을 깨닫는 것은 꿈에서 깨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꿈에서 깬 정신 상태하고,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정신 상태라도 차이가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다. 법인 즉선, 진리인 즉선, 돈도, 전도, 없는 것이다. 빠른 것도 느린 것도 없다. 진리 자체는 단박에 그리고 점차 이런 게 없다. 그러나 중생이 미혹하느냐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그 늦고 빠른 점은 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의 습관에 따라서 깨달음이 빠르고 더디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습관이 분별 습관이 강한 사람은,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은 그 관념을 한번 내려놓기가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리고, 고정관념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고정관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서구에는 자생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깨닫는가? 안타깝지만, 우울증의 바닥에서 깨달아요. 지금 서구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남자로서는 에카르트 톨레라고 하는 분이 지금 거의 이제 달라이라마하고 에카르트 톨레가 거의 같은 급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참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분은 깨달았는데 자기 무슨 스쿨을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 종파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책 쓰고 대중 앞에서 인연따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그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품도. 그래서 이 에카르트 톨레도 서른 살에 우울증의 바닥에서 깨달았어요. 톨레 깨달은 그 이야기는 간단하면서도 아주 유명해요. 한만 더 말씀드리면 엄마 아버지가 너무너무 어릴 때 싸웠어. 이혼했어. 그래서 그 과정, 그 환경에서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집에만 가면 우울해. 부모가 싸우니까. 여러분, 우리 조심하십시다. 그래서 이 예민한 감수성의 이 사람이 항상 우울한 거예요. 이 우울함이 자기 기조가 되어버렸어. 습관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나이 서른 살에 자기 생일날 지난 지 며칠 안 되는 밤에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냥 한밤중에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울해서 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자살할까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이 탁 이렇게 떠올랐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우울한 이놈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이런 생각 떠올 수 있죠. 너무 우울하니까 이렇게 우울한 이놈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그러고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느냐? 우울해하는 놈하고 그 놈하고 같이 살 수 없다는 놈하고 내가 둘이네? 이래 된 거예요. 우울한 나가 있고 그런 우울한 나하고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또 나가 또 있어서 나가 둘이네? 그러면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일 텐데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가? 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켰더니 우울한 놈은 그게 난 줄 알았는데 그게 나가 아니고 그건 가짜고 그 우울한 거 같이 살 수 없으라고 말하는 깨어있는 이게 이게 진짜구나 하는 순간 이제 뭔가가 삥 뭐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서 놀라니까 내면에서 소리가 그냥 맡겨라. 저항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잠이 들어버렸대요. 아침에 딱 깨니까 세상은 다이아몬드로 바짝바짝 빛나고 자기가 변했어. 그래서 자기가 변했는데 내용은 아직 모르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이 일이 무언가가 궁금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런던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런던의 그 하이드파크인가 공원에 가서 이렇게 호수 보이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었대요. 뭔가가 변했는데 세상은 반짝반짝 그리고 뭐 완전히 변했는데 이 변화의 내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한 2, 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거의 노숙자처럼 거의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한테 일어난 것이 어떤 건가. 그때 이 사람이 자기를 정리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게 선불교 조사 어록돌이었어요. 아, 이게 깨달음이 내한테 일어난 거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런던대학교 심리학과에 대학원생이었는데 그래서 차츰차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깨달았으니까 즉 육조해능처럼 깨달았으니까 옆 사람들이 알아보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책도 많이 보고 원래 워낙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대학을.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에카르트 톨레는 지금 나이가 한 70대 후반이거든요. 정말 뭐 세계적인 에카르트 톨레가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내가 한 이야기를 한자말 한마디도 안 썼고 완전히 일상으로 말을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 용어를, 전문 용어를 한마디도 안 쓰고, 아까 제가 살짝 선정을 이 서양에서는 고요라고 하고, 그리고 지혜를 현존이라고
합니다라고 제가 살짝 적었잖아요. 이거 톨레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톨레 같은 사람은 이런 전문 용어를 완전히 싹 바꿔서 생각 없는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고요 스틸리스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깨어 졸지 않고 딱 깨어 있다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현존, 프레젠스. 프레젠트 하면 현재죠. 근데 프레젠스 그러면 이 현존의 감각이거든요. 지금 살아있다는 이 감각. 그러니까 고요와 현존으로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바꿔서 말을 하니까 굉장히 그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깨어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남자로서는 톨레가 유명하고 또 하나는 바이런 케이티라고 이 사람도 지금 뭐 굉장해요. 미국 사람인데 그 이 사람도 이혼하고 재혼했는데 또 이혼하고 그리고 모든 사업이 다 막히고 그래가지고 완전 인생의 밑바닥을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요양원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다락방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가 하찮게 느껴져서 가치가 없어서 인간 감정 중에서 가장 에너지 없는 상태가 뭐냐면 자포자기하는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방치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박쥐벌레가 기어다니고 해도 막 가만히 있었다는 거 그냥. 그럴 가치조차도 없었어.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이 사람도 그냥 확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뒤에 이 사람이 미국의 애리조나 그쪽일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 남단. 그쪽에 여러분 동네에서 조금만 나가면 거기도 돌 사막이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 사막 같은 곳인데 돌로 된 황폐한 그런 사막들이 있거든요. 거기 나가서 이 사람도 깨어난 뒤에 한 2, 3년간을 사막에 나가서 혼자서 가만히 있었다. 주로 그때 뭐 하느냐? 톨레도 그렇고 바이런 케이티도 깨닫고 난 뒤에 그런 공원 벤치나 아니면 사람 인적 드문 사막에 가서 그 돌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뭐 했느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습관적인 사고 패턴을 보는 거예요.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과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심. 그러니까 요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항복받는가. 그러니까 톨레나 이 바이런 케이티는 항상 이래요. 공부는 도노는 단박에 일어나요. 바닥을 칠 때 도노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점수가 있어요. 점수의 내용은 뭐냐? 자기 마음을 봐서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요. 그게 그 과정이 바이런 케이티가 그 분별망상,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토해내는 과정, 그거를 네 가지 질문, 4 questions, 네 가지 질문이라고 해서 이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진짜 불교적으로 말하면 보살이지, 보살. 관세음보살처럼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질문이라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좀 근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 지금 말랑 김에, 오늘 전체 정리니까 두 가지예요. 포인트가. 마음 공부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이걸 뭐라고 했느냐. 금강경에서 시작하자마자 제 앞에 제 2장이에요. 1장은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서 사위성에 가서 공양을 해가지고 와서 공양을 드시고 씻고 자리 펴고 앉았다. 이게 1장이고 2장에는 그 부처님께 수보리라고 하는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3장부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금강경 전체 내용이에요. 지금 한국 불교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금강경의 내용은 뭐냐?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던지는 두 가지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답변이.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이 마음 공부의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뭐냐?
본질이 무엇입니까예요. 첫 번째. 본질이 무엇입니까를 수부리는 뭐라고 묻느냐면 발심을 한 수행자가 어디에 그 마음을 둬야 합니까? 발심, 마음을 일으킨,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수행자는 어디에 그 마음을 두어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들의 마음이 머물러야 합니까? 이거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본질에 머물러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엉, 마땅히, 운하, 어디에 주, 주, 머물주자. 엉, 운하, 주. 발심한 사람이 그 마음을 마땅히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엉, 운하, 주. 이렇게 물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엉, 운하, 주의 뜻은 뭐냐? 마음자리가 어디, 무엇입니까? 마음자리가 뭐냐면 본질이에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에요. 나의 본질이,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요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일어나고 있는 이 분별망상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응, 운하, 항복, 기심. 그 망심을 마땅히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요거는 첫 번째는 도노고, 두 번째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노하며 어떻게 점수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금 깨어있는 이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깨어있는 창공처럼 툭 트이고 태양이 빛나고 있는 요 마음 상태에다가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선정과 지혜로 항복받는다.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창공과 백일로 구름을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유지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소화가 되면 도노와 점수가 소화가 되면 어떻게 이게 왜 중요하냐? 번뇌가 사라져요. 요 두 가지를 풀면 요 두 가지 질문을 내가 실천을 하면 번뇌가 사라진다. 번뇌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고통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은 쉽지만 정말로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에서 고통이 끝난다. 고통의 종말.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성천 아카데미가 왜 존재해요, 여러분? 성천 아카데미, 보존 아카데미가 왜 존재해요? 결국에는 고통의 종말이라고요. 모든 공부의 실질적인 타겟은 거창한 뭐 말고 실질적인 공부의 목적은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고통의 종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번뇌가 종말되면 고통이 끝나요. 그럼 번뇌가 어떻게 끝나는가? 본질을 깨닫고 본질의 특성인 선정과 지혜가 드러나면 번뇌가 끝장이 난다. 이게 무명을 밝히고 이 말이에요. 무명을 밝힌다. 무명이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인간한테는 정말 귀한 가르침이에요. 한 인간에게서 고통이 끝장이 난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번뇌가 사라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번뇌가 사라지는가? 본질이 깨어나서 창공과 태양이 빛나면 모든 어둠은 끝이에요, 거기서. 요게 지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본질을. 본질은 제 말 들립니까? 예.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그거예요. 그거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상으로 지금 잡으려고 해서 못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하면 그냥 오케이 딱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아. 아 그거라고 지금 듣고 있는 그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생각이 패턴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윤회한다는 말이 생각의 고통 속에서 헤맨다.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이 났을 때, 보세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생각이 났을 때,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은, 이걸 뭐라고 하냐,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생각을 첫 번째 화살이라고 불렀어요. 화살, 화살.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부처도 못 피한다. 첫 번째 화살은 못 피한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생각이 왔다는 걸 알아챌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예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는 불가능.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런데 두 번째 항상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생각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로 절대 안 끝나요. 그 생각이 다음 생각을 불러와요. 그래서 다음 생각은 두 번째 화살, 그것도 그 다음 생각은 세 번째 화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계속 만든다. 이게 윤회다. 이게 생각의 윤회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다. 이게 고통의 세계다. 그 생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장막에 가려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고해를 사는 것 같다. 이게 꿈쩍과 같다. 근데 이런 가르침을 받고 본질을 한번 깨닫게 되면 본질의 빛으로, 본질의 빛으로, 본질의 가피로, 본질의 은총으로 인간이 깨어있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깨어있으면 생각이 오면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은 피할 수 없이 온다. 그러나 깨어있으면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생각이 오는 것을 보고 딸려가지 않게 된다. 딸려가지 않게 된다. 그걸 여여 부동이라고 불렀어요. 깨어있으면 여여 부동이 된다. 여여 부동. 갖고 같아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 그러면 경계가, 어떤 경계가 와도 내가 거기에 딸려나가지 않는다. 딸려나가지 않는다. 이 말을, 여여 부동을 정력이라고 불러요. 선정의 힘. 정력. 정력이란 말은 우리들의 마음 자리에, 본질의 자리에 딱 이렇게 딱 버티고 앉는 힘. 정력.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집가자 밑에 다리족자예요. 다리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 거. 정력. 그래서 이 정력을 길러서 딱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여여 부동이다. 그러니까 요게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화살이 오면 딱 보고, 재밌는 것은 여러분, 생각은 어둠이거든요. 생각은 어둠이 오면, 본질의 빛이 깨어 있으면, 태양이 딱 떠 있으면 어둠이 오면 바로 그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만약에 이번 학기 수업을 계기로 저한테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실천하려면 어떤 식으로 실천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걸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분께서 수시로 생각을 보는 거예요. 생각을. 자기한테 일어나는 생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수행법이에요. 그럼 생각은 화살이다. 첫 번째 생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다음 생각은 본다. 그리고 보면 생각은 사라집니다. 하는 법칙이에요. 생각은 정확하게 이 깨어있는 힘으로, 본질의 힘으로 보면 사라져요.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다음을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두 번째 생각은 내가 깨어있으면 보고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은 얼마든지 일어나도 좋다. 다만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알아채는 것이
놓칠까봐 그게 이제 수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 늦을까봐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수행인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루에 몇 번 생각이 일어나요? 5만 번 일어나죠. 그럼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5만 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말 듣고 흘려버린 사람하고 그런 사람은 인생의 고해를 못 벗어나고 다시 말하면 생각의 이 놀이개가 돼요. 여러분 생각의 놀이개로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면 계속 속아요. 그게 고해예요. 근데 딱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보고 생각이 사라져서 생각은 꼬리를 물지 않아. 일어나지만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무엇이 와도 밖에서 무엇이 와도 내 마음은 항상 태평하게 고요해. 평안스러워. 그래서 고요와 현존이 유지가 돼요. 여여부동의 다른 말은 여여부동. 스틸리스와 프레젠스가 내가 유지되는 상태. 와비사비, 와사비, 선정과 지혜, 공적 영지, 진공 여유, 본질과 현상, 뭐라고 말해도 이것이 항상 균형 잡혀가지고 딱 확립되는 상태. 그게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정신 상태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 모든 가르침은 그거를 딱 지향하고 있다.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하면서 지금 허공에 태양이 떴던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한 말이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일각처럼 간단한 말이지만 그 밑에는 이 모든 인간 정신의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창공에 백일이 뜬 거. 요게 모든 구름이라고 하는 생각이 항복받는 상태다. 모든 번뇌망상이 항복하는 상태다. 모든 마구니가, 모든 사탄이 항복하는 상태. 요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확립하고 사느냐, 확립 못하고 사느냐, 이것이 인간의 실력이다. 한 사람이 확립하면 주변에는 같이 확립한 사람들이 막 생긴다. 이게 촛불이 다른 촛불로 불이 옮겨 붙어서 전등이라는 강화도 가면 전등사 있죠. 등불을 전한다.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그 촛불이 다른 사람의 초는 다 갖춰져 있어요. 사람이 불은 꺼져 있어. 한 사람이 불이 켜지면 같이 켜진다. 그러면 그 불이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고 해서 그 불이 줄어들까요? 사라질까요? 그대로 있잖아요. 이건 다다익선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은 다다익선이다. 많은 사람이 깨어날수록 좋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좋은 시절이에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런 깨어난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익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육조장정을 일반 교양 강좌로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부지런한 실장님이 오늘 저녁에 바로 올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린지 아세요? 저보고 칭찬을 다른 강의는 올라오려면 뭐 오래 걸리는데 승천 아카데미 강의는 그날 저녁에 바로 올라온다고 학수 곧 월요일마다 기다린대 그걸. 아, 칭찬해 줘야지. 아니, 부지런해서 그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진짜. 이 대목에서. 여러분, 바로 올리기 어려워요. 이게 기계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강좌가 다행히 요즘 세월이 좋아가지고, IT가 발전, 발달되어서,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거 안방에서 보잖아요. 요즘은 또 여러분 놀랍게도 요즘 TV가 안방 TV가 좀 크지요, 그 시대. 근데 스마트 TV들은 자동적으로 유튜브가 되어가지고 옛날에 유튜브를 손에서 핸드폰으로 봤는데 요즘은 안방에서 크게 가지고 이렇게 보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무료로 마음대로 듣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많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여러분 에카르트 톨레나 바이런 케이티 엄청 많아요. 그분들의 강의가 엄청 많아요. 또 좋은 거는 영어로 하지만 자막을 또 설치를 하면 번역이 또 돼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건 지가 게으르다는 소리야. 지금은 뭐 자료가 막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어서 또 좋은 건 뭐냐. 하나만 들으면 비슷한 걸 또 물고 오잖아요. AI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듣다가 깨우쳐진다 이거예요. 인간이. 처음 들어가지고 바로 하는 것은 좀 극히 힘들지만, 그러나 듣다가 깨우치는 사람들이 요즘 좀 많이 찾아와요. 올라간 것이 유튜브에 강의가 올라간 게 이제 한 2, 3년 이렇게 축적되니까 그동안에 이거 보던 사람들이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놀라운 것은 유튜브 보고도 어느 정도 깨어나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 깨어나요. 그리고 찾아와요. 그 왜 찾아오는가 했더니 한마디 고맙다는 말 전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며칠 전에 어떤 젊은 분이 찾아와서 울더라고요. 근데 그 울음의 의미를 저도 알겠어. 왜냐하면 지금 저도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옛 어른들 지금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거든.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 여러분 공부가 재밌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어렵다 하면 그렇게 어렵고 소수의 사람만이 하는 공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공부에 재미 붙인 사람은 정말 재밌어요. 왜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 자기가 제일 재밌어요. 이 안에 드라마가 대화소설이 지금 불러가지고 있지 않나요? 사람마다 지금 대화소설이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제일 재밌다니까요. 이게 나가 재밌다고요. 나가. 근데 그 나가 현상의 나, 대화소설을 쓰는 현상의 나도 있지만 정말 투명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이 본질이 또 깨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도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가끔 이제 다빈치나 라파엘로 또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의 예술작품을 보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본질을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명작은 틀림없이 본질을 표현하고 있어요. 또 좋은 작품, 문화 이런 것들이 저는 하여튼 좋은 정원에 가도 좋은 정원을 가도 거기에는 그 정원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본질에 민감하게 깨어있었던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한번 통하면 다 통해서 그렇게 알고 보면 이집트 고대 미술부터 지금 현대 이번에 뭐 마크 로스코의 도록을 선물했대요. 그것도 현명하지요. 뭐 거창한 뭐 물질보다도 마크 로스코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칩니까? 본질을 드러내고 있거든. 여러분 그 단순한 블랙하고 레드가 정말 인간의 본질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 본질에 깨어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본질로 보여서 이 맛이 이 재미가 그 천재들 음악도 그렇고 음악, 미술, 문학 이게 본질에서 통하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해져요.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래서 정말 이 공부는 여러분 유봉이 자원방래하니 불력 여로와 여로와 낙포합니까? 여로와 친구가 이때 친구는 본질에 통한 사람이 친구예요. 그냥 친구가 왔다고 좋아하는 것보다 진짜 기쁜 것은 이 마음, 이 본질을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차 한잔하고 대화가 끊어진 그 자리에 차 한잔하다가 대화가 끊어진 그 자리에 그분이 오셔서 함께 있는
그게 진짜거든요.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에 이게 진짜 맛이거든요. 거기서 모든 예술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진과 진, 진리와 선, 인간의 착함이 그리고 미, 아름다움이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 진짜 진리냐? 본질이 진리예요. 그리고 선, 무엇이 인간이 진짜 착한 거냐? 무엇이 진짜 착한 거냐? 본질이 착한 거예요. 현상에서 하는 그거 말고 본질 자체가 착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본질의 뜻을 둔 사람을 선, 남자, 선, 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본질을 알아챈 사람을 선,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진이고 본질이 선이고 그리고 본질이 미예요. 진선미는 본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에서 드러난 거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그것은 무상해요. 흘러가고 말아요. 그렇지만 이 본질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걸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 그러니까 모든 고전은 본질을 드러낸 거예요. 여기가 고전 아카데미인데 고전의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고전의 정의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전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고전이란 그 작품을 대했을 때 인간의 정신적인 키가 훌쩍 크는 작품이다. 지금 엄미가 됩니까? 그 한 작품을 대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정신의 키가 확 크는 작품, 그게 고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서 인간의 정신의 키가 갑자기 순식간에 제일 많이 크는 것은 본질에 대한 깨달음, 도노예요. 도노. 그러니까 이 책은 철두철미하게 도노를 말하는 거다. 도노예요. 도노.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법인적 돈도 점도 없는 것인데 중생의 미혹하고 깨달음 따라 늦고 빠르네. 성품을 보아서 부처되는 이 수승한 문을 견성해서 바로 부처가 되는 견성성불하는 이 수승한 문을 어리석은 무리들이 어찌 다 알까? 말로 하면 만가지로 벌어지지만 이치에 들었으면 모두가 하나다. 하나는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말로 하면 만가지로 벌어지지만 이치에 들었으면 모두가 이 본질 하나다. 만법이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 본질로 돌아간다. 번뇌의 안개 속 어두운 집안에 지혜의 밝은 태양 항상 빛나게 하라. 삿된 생각이 나면 번뇌가 있는 것이며 바른 생각이면 번뇌가 가는 것이지만 사와 정, 삿되고 바르고를 모두 여위어 쓰지 않을 때 생멸 없는 청정지에 이르렀더라. 이건 정말 중요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은 삿되고 삿된 건 나쁘고 그런 것, 그러니까 바른 것은 좋다고 여겨서 삿되는 건 없애려고 하고 바르다고 하는 건 잡으려고 해요. 이게 현상계에서의 공부예요. 이렇게 되면 영원히 현상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도노하는 단박에 깨닫는다 할 때 깨닫는 건 본질을 깨닫잖아요. 본질을 깨달으려면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 본질을 깨달으려면 조건이 현상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현상은 반드시 현상계의 법칙은 반드시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정이 있고 사가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현상계의 법칙에서는 제 망상, 나쁜 것은 제하고 진, 좋은 것은 구한다. 이게 현상계의 법칙이에요. 맞아요? 근데
현상계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상계를 못 벗어나요. 영원히. 진을 구하면 구할수록 망상을 또 제거해야 되는 것도 커져가요. 선이 크면 클수록 악도 커져가요. 이게 현상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구조를 못 벗어나요. 영원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시면 여러분께서 이번 학기 보람이 있어요. 이번 학기 육주장경 공부한 보람이 있어. 쌍차를 해야 돼요. 차는 막을 찾자. 막는다. 차일 하면 태양을 막는다. 차양, 햇볕을 막는다. 막다. 차. 쌍으로 막는다. 뭘 막느냐? 망상을 제거하려고 하고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쌍으로 맞아서 어떻게 되느냐? 부재망상, 불구진을 하는 것이 쌍차예요. 망상이라고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진리라고 구하는 것을 또 하지 말라. 이것을 쌍으로 안 해야 현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해탈한다. 해탈은 현상계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현상계로부터 자유예요. 자유로워지려면 망상은 제거하고 진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을 양쪽을 다 하지 말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 진리는 대개 사람들이 이상이라고 봐요. 여러분, 태어나면, 여러분, 젊은이 보고 뭐라 그래요? 좋은 꿈을 꿔라 그러죠. 높은 이상을 세워라. Voice, be ambitious. 우리 그런 말 듣고 자랐잖아요. 일본의 북해도에 온 미국의 한 분이 그 학생들 모아놓고 Voice,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이 말 듣고 얼마나 유행했어요. 그 말이. 우리 뭐 어른들 세대는 다 그 말 따라 살려고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상을 높이 세워라.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이상을 높이 세우면 현실이 부정돼요. 이상을 높이 세우면 반드시 현실은 부정돼요. 현실은 나쁜 게 되고 이상은 좋은 게 돼가지고 현실에 박차고 일어나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뛴다. 여러분, 그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사상이 되면, 이게 사회사상이 되면 혁명사상이 돼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요? 그 혁명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이 일어났던가. 여러분, 진짜 혁명은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진짜 혁명은, 그러니까 이상의 이름으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혁명사상인데, 진짜 혁명은 이상과 현실을 둘 다 놓는 거다 이거예요. 진짜 혁명이란 것은. 그래서 여러분, 바이런 케이티의 명언을 가지고 한번 요 대목에서 명언 바이런 케이티가 아까 말한 그 인생이 되는 게 없어가지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깨어난 여자. 여러분, 이 여자가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받았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싸우려고. 인생의 불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노숙자분들 보면 항상 불만 주성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런 케이티는 노숙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완전 자포자기 인생.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막 싸우려고 대들고 막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일주일 동안 완전히 방치된 상태에서 밑바닥을 치고 일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한테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별명이 뭐냐면 바이런 케이티가 깨어나고 난 뒤에, 깨어나기 전에는 악당이었거든, 악당. 만난 사람마다 싸우려고 막 하니까 이 존재 불만족이, 모든 게 진짜 불만족스러워서. 근데 깨어난 다음에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빛나는 여자예요. 진짜 빛나요. 빛나는 여자. 왜 빛나요, 여러분? 왜 빛나요?
같은 돌도 무명의 돌은 빛이 통과를 안 하죠. 까맣죠. 무명의 돌은 까만데 같은 돌이라도 빛을 통과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탄소인데 빛을 통과 빛이 의식이거든. 의식이 통과되는 사람은 의식이 깨어 있어서 통과되는 사람은 빛나고 의식을 차단해 버리는 사람은 어둡게 컴컴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식이 깨어남을 상징하는 것. 이것도 에카르트 톨레 이야기네. 톨레가 자기 책에 제1장에서 인간 의식이 깨어나는 상징 첫 번째 꽃들. 여러분 요즘 장미의 계절입니다. 장미가 요즘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죠? 장미 중에서 들장미도 있고 또 우리 꽃이 뭐예요? 장미과가? 찔레지요. 예, 찔레도 정말 산 구석구석에 많이 피거든요. 꽃이 핀다 이것이 인간 의식이 개화한다. 그 상징이다. 그리고 새가 날아오른다. 중력을 뚫고 날아오른다. 이것도 우리 의식이 이 어두운 이 무명의 세계를 뚫고 나와서 날아오르는 것. 그러니까 새나 나비 혹은 꽃 혹은 이렇게 같은 탄소가 열의 암전을 받아가지고 투명해지는 것. 그래서 빛을 통과시키는 암석이 되는 것. 이것도 깨달음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이 무명 속에서 살다가 빛의 아들딸로 깨어나는 모습을 상징을 꽃, 새나비, 그리고 보석, 그리고 인용하는 게 옴 마니 밤메 훔이란 말이에요. 옴은 알파고 훔은 오메가예요. 그 사이에 천상천하란 말. 천상천하에 오직 귀한 것이 뭔가. 마니는 여의주. 그리고 밤메는 옴 마니 밤메는 연꽃이에요. 연꽃에 투명한 이슬방울이 맺혔을 때 연꽃 속에 핀 보석 요게 우리의 의식이 깨어남을 상징한다. 그래서 옴 마니 밤메 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게 관세음보살을 상징하는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 깨어난 걸 상징한다. 그래서 여러분 바이런 케이티의 명구는 뭐냐면 자기가 현실과 싸웠다는 거예요. 평생을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현실이라서.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바이런 케이티는 기독교인 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현실이 신이다. 이게 바이런 케이티의 깨달음의 총결론이에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 신이다. 왜냐?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지가 상대성에 눈이 멀어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다 보니까 현실과 싸웠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 세계는 먼지 티끌 하나까지도 전부 다 신이 나타나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느냐 지금까지 신과 싸웠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불만족스러워하고 현실을 바꾸려고 하고 막 했던 이 모든 것이 신과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이상의 보이스피싱 당해요. 자기를 보면 그 저도 주변에 깨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 깨어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깨어나느냐면 결국에는 자기 이상이 내가 내 이상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깨어나요. 이거 하나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부처를 구하는 사람은 부처에 속아요.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은 깨달음에 속아요. 선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선정에 속아요. 그 속아서 10년, 20년 세월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전부 다 나름대로 이상을 만들고 그 이상에 속아서 그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쌍차란 말이 지금 쌍차, 쌍으로 막는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현실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상을 쫓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상이 사라지고 현실만 남잖아요. 현실이 이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다이아몬드 세계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세계. 내 눈이 삐어가지고 내가 돼지 눈이니까 돼지 세계로 보였는데 내 눈이 부처 눈으로 바뀌면 이 세계는 불국토, 불국사. 이름 참 좋네. 불국사. 여기가 불국사예요. 불국사. 내 눈에 따라서. 자, 그래서 상차가 있고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항상 상차에다가 상조가 따라와요. 상차, 차는 부정이거든요. 부정. 대부정. 대긍정. 자, 현상에서 상으로 막으면 현상에서 본질로 가지요. 예, 본질 깨닫지요. 그죠? 그러면 현상에서 상대성의 세계를 쌍으로 막으면 본질로 간다. 이게 상차다. 그러면 본질에서 머물 수 없어요. 본질에서는 현상으로 돌아 나와요. 자동적으로. 돌아 나오면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현상은 망상이니 진이니 선이니 악이니 옳으니 그르니 하는 모든 것이 다 긍정된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모양으로 나온 것이지 그것을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사람 생각뿐이다. 그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긍정된다. 대긍정이다. 이 조라는 말은 빛을 조자인데 긍정한다는 말이에요. 쌍으로 부정하고 나면 본질이고 본질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현상은 쌍으로 긍정돼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그리고 하나하나가 뭘로 변하는가? 유니크해져요. 하나하나가 유일무이한 하나하나가 매 순간순간 매 공간공간 매 사물사물 하나하나가 유니크해져요. 그것은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걸 좋다 나쁘다고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차 상조가 결국에 이 공부의 집약을 하면 이걸로 딱 집약이 된다. 상차하면 뭐가 되느냐? 무심이 되고 여러분 상차하면 내 마음이 텅 본질이 드러났어. 본질을 무심이라 그래. 무심. 무심이란 말은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마음에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의 마음에는 생각이 없어. 그래서 무심이. 그런데 무심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경계를 만나면 상조, 평상심이 돼요. 평상심이란 말은 지혜란 말이에요. 무심에서는 이 대상을 대하는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무심과 평상심을 자유자재로 쓴다. 평소에는 무심에 있다가 사건, 사고가 생기면 평상심을 일으켜서 지혜롭게 처리하고 다음에 무심으로 돌아가고 또 평상심을 쓰고 무심으로 돌아가고 쓰고 돌아가고 쓰고 돌아가고 이 과정에는 생각의 개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로 하는 거. 상차를 선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살 죽인다 그래요. 상대성을 죽인다. 그러면 상조는 부활한다. 대사 1번 크게 한번 죽으면 절후 끊어진 뒤에 소생한다. 부활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 대긍정의 세계. 대긍정의 세계로 살아나온다. 여기 지금 전체 내용을 여기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삿댐과 발을 정자, 삿댈 사자와 발을 정자를 모두 여위어, 모두 이별해서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상차를 하면, 정사, 선악을 상차하면 생멸 없는 청정지에 이르렀더라.
본질로 들어가더라. 그럼 본질에서는 뭐 하느냐? 이 현상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이 왜 생겼느냐? 본질만 있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전지전능한 신이 아무 문제 없는 신으로 계시지. 왜 이 세계를 창조해가지고 이 선악이 이렇게 들끓는, 이 괴로움이 들끓는 이 세계를 왜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신이, 신만 계시지. 왜 피조물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을 낳았습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왜 악을 만들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거는 지가 어리석어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질문 다 했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신이 심심해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선물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선물했는데 그걸 모르고 투정 부리고 있다. 신이, 여러분, 신도 무심이라는 거, 무심. 생각 없는 고요한 마음. 그것만 있으면 심심해서 죽어. 그래가지고 이 드라마틱한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이 세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깨어나서 이걸 즐기라고. 이걸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스산대사가, 스산대사 아시죠? 임진왜란 때 스산대사가 그 당시에 그 스님들도 과거 시험을 쳤어요. 성과 과거 제도가 있었어요. 스님들 대상으로. 거기에 시험 치러 왔어. 그 시험이 어디서 열렸느냐? 저 봉은사에서. 여기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조선시대니까. 서울에서, 봉은사에서 그 성과 시험이 열렸어요. 그 지리산에서 올라오느라고 제일 마지막에 모두 문을 닫고 이제 끝날 때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보니까 시험 문제가 뭐냐면 본래 청정한데 산화 대지가 왜 나왔는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본래 청정한데, 다시 말하면 본질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래 무일물인데 이 복잡한 현상계가 왜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 질문을 한다. 인간이라면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신이 그냥 신으로 있지 왜 악을 창조했느냐 이거예요. 이 현상계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본래 청정하거늘 산화대지가 왜 나왔는가? 이 현상계가 왜 벌어졌는가? 현상계는 상대세계라서 성각이 정과 사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서상대사가 이 시험 과거 장군 급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병을 일으켜가지고 그 서상대사가 하여튼 임진왜란 때 큰 활약을 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삼명당이고 뭐 그러잖아요. 영규 스님이고 뭐 이런 스님들이 큰 활약을 하거든요. 답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산대사가 뭐라고 답변했길래 장군급제를 했을까? 궁금하지요? 답변은 뭐냐면, 아, 이거 공짜로 이렇게 줘도 되나? 답은 뭐냐면, 여러분, 한자로 본래 청정, 어째서 산화대지가 출현했는가? 이렇게 되잖아요. 답변이 뭐냐면, 본래 청정하니까 산화대지가 출현했다. 이게 답변이에요. 이게 안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상조의 입장에서 깨달은 사람은 대긍정이 일어난다. 이 세계에 대해서. 본래 청정하니까 산화대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산화대지는 뭐냐? 현상계는 뭐냐? 여러분, 우리한테 주는, 우리의 본질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이 세계는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로 하여금. 근데 우리가 못나서 이 속에서 비비꼬고 난리 부르스를 지금 쳐서 아프다, 아야야 하는 거고, 여기서 한번 눈을 돌려가지고 상차 상조를 우리가 한번 겪고 나면 이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예요. 여러분,
사실은 장미 꽃만 피면 그 화단이 재밌어요? 조금 지겹던데? 아, 제가 이번에 다녀왔거든요. 온통 장미만 피어있는 그 화단을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이쁘더니 조금 있다가 그 꽃이야. 아니, 그 많은 게 다 장미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다 장미이기만 하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그 꽃밭이 끝나고 들장미들, 찔레꽃들 이렇게 덜 그러니까 작지만 컬러도 소박하고 꽃 크기도 작은데 오히려 걔네들이 기품을 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좋은 것만 있으면 우리 금방 실증납니다. 이 세계가. 이게 상대 세계라야 재미있는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절대는 선물 받아봤자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근데 상대 세계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국이 넓어지면 눈이 뜬 사람이라면 이 선물을 마음껏 즐길 것이고 눈을 못 뜬 사람이라면 여기서 고통 속에서 아야아야 그러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냥 무상 속에서 허무하게 죽을 거고 선택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돼지 눈으로 살 건가 부처 눈이 될 건가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르침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뭐 더 이상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그래도 본 거 다 볼 건 다 봤어요. 오늘 또 전체 여러분 상차상조가 전체 결론이에요. 상차상조를 뭐라고 부르는가? 상차상조 살활자재 선에서는 죽이고 살리고를 자유자재로 한다. 죽이고 부정하고 긍정하고를 자유자재로 한다. 살활자재 상차상조 이런 말이 다 한마디로 뭔가? 중도라고 해요. 중도. 그래서 지금 육조 회능 스님의 가르침을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중도다. 중도는 상차상조라서 현상에도 매이지 않고 그렇다고 본질에도 매이지 않고 중도로서 현상과 본질을 자유자재로 서면서 살아가는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쓰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현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본질에도 집착하지 말고 항상 이 순간 여러분 이 소리가 자 이 소리가 현상이에요 본질이에요 이 소리가 현상이에요 본질이에요 아 둘 다다 중도다 이 소리가 현상과 본질이 같이 해서 존재하지 하나라도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 먼지 한 톨까지도 모든 것이 현상과 본질이 중도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 이 세상이.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